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킬리의 컴프레서 프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킬리의 컴프레서 프로는 스튜디오나 홈 레코딩 환경에서 다양한 악기를 레코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라이브에서 앰프나 스피커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동시에 꽉 차고 다듬어진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하네요. 보컬, 기타, 키보드, 베이스뿐만 아니라 드럼까지 대부분의 악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팟캐스트, 유튜브 컨텐츠 제작 시 프로페셔널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킬리의 컴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컴프하면 원래 킬리였다. 그쵸.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제 약간 도시전설 같이 예전에. 근데 뭐 그때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EP 부스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딱히 기댈 수 있는 회사가 없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킬리 컴프 가지고 있다면 그때 약간 컴프의 끝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 컴프 시장이 좀 커졌어요. 실제로 페달형 컴프 시장도 많이 커졌고 연주자들이 컴프를 즐겨 찾기 시작을 한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컴프들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그런 상황에서도 킬리의 컴프 여전히 주목받는 거 보면 얼마나 앞서갔는지 증명하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시홀드, 컴프의 시작점에 데시벨을 선택합니다. LED가 달려있는데요. 빨간색일 때 컴프레싱이 시작되며 녹색일 때는 압축 없이 신호가 통과됩니다. 레시오, 컴프레싱 비율을 설정합니다. 어택, 0.15ms에서 150ms까지 어택 타임을 조절합니다. 릴리즈, 릴리즈 타임을 0.1초부터 3초까지 선택합니다. 게이트, 컴프 동작 시 발생되는 음량 손실을 최대 20dB까지 보정합니다. 니 스위치, 바로 압축이 되는 하드 니 또는 부드럽게 압축을 진행하는 소프트 니를 선택합니다. 오토 스위치, 어택과 릴리즈 타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토는 오프, 네. 저 하드 니로 해서 사운드를 한번 그죠.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버 켜져 있었네요. 일단은 노브가 다 12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은총 씨랑 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기분 좋은 소리가 나죠 지금. 자, 게인을 약간 보강을 할게요. 살짝만 네 보강을 하고요. 소리가 많이 커지네요. 네.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완성된 사운드가 레시오를 한번 만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트레시홀드도 네. 이제 많이 꺾이기 시작했죠. 네. 시작했으니까 게인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게인
은증반의 옷구슬이 글로갑니다. 네. 이 사운드. 아, 저는 궁금한 게 좋네요. 네. 이 소프트 니로 변경을 했을 때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하드니 모드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리는 느낌이고요. 소프트니 모드로 바꿨을 때는 정점을 찍었을 때 그 톤 캐릭터는 동일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걸리는 그죠.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만질 수 있는 명기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서 이 뭐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 컨텐츠 제작을 할 때도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컴프에 대한 큰 지식이 없더라도 몇 개를 만지고 요 스위치를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페셔널 연주자가 사용했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초보자들이 사용했을 때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완벽한 컴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오토 스위치를 한번 켜볼 텐데 네. 자, 연주를 한번 해주시면 컴프를 다룰 때 트레셜드나 레시오 같은 경우는 딱 돌렸을 때 즉각적으로 연주자가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어택이나 릴리즈 타임 같은 경우는 뉘앙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초보 연주자들이 이 소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은가? 어떤 어택, 어떤 릴리즈 타임이 가장 좋은가를 이 계속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를 딱 사용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모로 킬레 제품 다 와요. 이 두루두루 모든 네. 연주자를 포함한 모든 이 음악 뮤지션들을 위한 컴프 종합 선물 세트다. 이 한주평이 나와버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네. 컴프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 간만에 생각이 엄청 많아지고 정말 최근에 좋은 컴프레서가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제이로켓 그 에어차일드를 쓰면서도 네. 너무 좋았다라는 그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복각하든 간에 이제 기타 페달용으로 나온 거는 어쨌든 기타 입맛에 맞게 재해석이 됩니다. 네? 뭐든지 컴프레서가. 맞아. 그러니까 스튜디오 렉에 꽂혀 있는 컴프레서가 이제 모든 악기에 대응하기 위한 컴프레서라면 페달용으로 나온 거는 어떠한 전설적인 모델을 복각을 하고 이제 기타에 가장 최적화되게 세팅을 하죠. 블렌드 노브도 네. 이제 단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부르는, 그래서 이제 뭐 무엇을 볶아겠다, 볶각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그걸 또 한참 뛰어넘은 또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는 컴프. 기타 컴프지만 와 이건 정말 그 페달형 컴프에서 나는 그런 소리보다는 훨씬 더더 컴프답게 난다라는 어떤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킬리 컴프를 딱 듣자마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컴프레서였지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노브들이 어떤 이제 컴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익숙한 그죠, 그죠, 그죠. 노브들이라 오히려 그 페달형 컴프에서 놓치는 것들이 맞아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세세하게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러네. 컴프레서는 이걸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제 입장에서는 그런 드는 시간이었고. 근데 여러분 뭐 맞습니다. 그 쉽게 조작해서 빨리 좋은 톤을 뽑아내는 컴프레서도 되게 좋은 거죠. 이제 기타리스트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뭐 진짜 컴프의 조작과 어떤 정말 컴프다움의 컴프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거네요. 와, 오늘 또 다시 한번 킬리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100% 올라운드입니다. 이거는 진짜 다쓸수 있어요. 누구나 다쓸수 있고 정말 좋은 컴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컴프.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요즘에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의 별책 부록으로 요약본이 이렇게 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겠죠. 처음부터까지 책을 읽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요약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난 너무 너무 급해. 요약본만 읽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컴프레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조차 마치 정답지 요약본이 있는 것처럼 간단한 조작만으로 스위치 조작만으로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컴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킬리는 킬리였고 네. 압도적인 컴프가 또 하나 맞습니다.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